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사이버펑크 2077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시가 되어서 출시가 된 후 많은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2021년에 커다란 두 개의 패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마저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연기가 되었다가 그중 첫 번째 패치가 얼마 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패치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지기입니다. CDPR이 사이버펑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나이트시티의 새로운 점 패치 1.2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패치로 인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고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트시티의 경찰이 너무 빨리 나타났다? 나이트시티에서는 길 가는 보행자를 때리거나 피해를 주면 경찰 NPC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고를 치자마자 너무 빨리 짜잔 하고 나타나서 게이머들로 하여금 뭐야 이놈들은 어디서 갑툭튀야? 라는 느낌을 주었고 이게 현실감이 뒤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플레이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캐릭터의 바로 뒤에서 경찰이 스폰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CDPR의 개발자의 말을 들어보면 플레이어의 바로 등 뒤에서 경찰이 스폰되어 너무 빨리 출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냥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이 나타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정찰 드론 유닛을 추가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앞으로 나이트시티에서 사고를 치게 되면 드론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 경찰이 이를 판단하고 어디에선가 스폰되어 사건이 발생한 현장으로 뛰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고치고 도망갈 시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자동차가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는 좀처럼 너무 민감해서 운전하기 힘들었던 자동차를 부드럽게 업데이트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자동차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 크리스탈 돔을 업데이트해 주행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면이 전부 다 유동적으로 보일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고 또한 자동차 운전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넣어 운전자가 원하는 느낌으로 개인화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업데이트를 만든 CDPR의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운전 모델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불만이 PC에서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프레임 속도가 낮은 플랫폼에서 발생했으며 자동차를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건 역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최대 회전 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차량의 핸들 민감도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속도의 프레임에서 플레이하는 게이머에게 이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프레임 속도의 극단적인 변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코드를 발견, 수정해 이제는 초당 20에서 60프레임의 속도로 매우 일관되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차량이 주행 중에 어딘가에 한번 걸리면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때마다 게이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버려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을 앞뒤로 회전하거나 흔들 수 있게 되어 차량이 어딘가에 걸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개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가속 중이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 작동되는 언스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가속 페달을 누른 상태에서 차량을 앞뒤 좌우로 흔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다 부드러운 컨트롤 위한 키 설정 옵션 추가! CDPR에 따르면 플레이어의 30%가 이유 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문제로 인해 컨트롤 중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 탭할 때 달려가는 컨트롤을 설정에서 끌 수도 있고 공격이 들어올 때 피하는 회피 동작은 쭈그린 키를 더블 클릭하는 것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우 위아래 키 조작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 또한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해야 할 키 옵션들이 여럿 있지만 앞으로 추가 패치를 통해 더 수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첫 번째 큰 패치로 인해 경찰의 좀 더 현실적인 등장, 자동차의 운전 능력 향상, 그리고 기본적인 캐릭터 조정 향상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자동차 운전의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향상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오른쪽 상단의 미니맵이 너무 좁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점은 수정이 되지 않았네요. 이 때문에 아이쿠 지나쳤다 라면서 얼마나 많은 유턴을 했는지 셀 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좀 더 멀리서 출연하는 것 또한 좋은 업데이트 같아 보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랬던 부분의 업데이트가 아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고치고 있는 것 같아서 화이팅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업데이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될 업데이트에 꼭 추가되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야.